오랜만입니다. 군생활이 너무 기시네요. 그래요? 남들은 다 짧다고 하던데. 아니 한찬이 선수의 군생활이 너무 긴 거. 저는 저한테는 기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빨리 제대하냐고 그러는데. 침투심이 있다는 얘기지. 아니 스승의 나 좋은 제가 기운을 드려야 돼. 그 이후에 기운을 못 받으신가. 몸은 좀 어떠세요? 몸이요? 쉬니까 좋은데요? 오늘 경기 이겨야죠. 오랜만에 같이 황인범 선수랑 국가대표 올라잖아요. 네. 거기 따로 한 얘기가 있는지. 아니요, 지금은 오늘 김천전 경기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인범이랑 같이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방을 같이 써가지고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인범이랑 같이 생활하는 건. 찬이 많이 찍어주세요. 내내 여기서 경기 많이 뛰어요. 저녁을 하는 날이 오긴 올까요? 금방이에요. 아까 금방 아니래매. 금방이나 해야죠. 네. 어? 금방이나 해야죠. 자, 규성이는. 어? 형 규성 뭔데? 프로스펙트. 어, 멋있네. 안녕하세요, 정은지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FC서울 김신진 선수입니다. 야, 우리 두 선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진짜 대단하다. 와, 지금 정은지 선수 얼굴에 지금 핀 떼졌어요. 코치를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니요, 좀 따로 준비한 거는 아닌데 뭔가 색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내 요청 드렸어요. 아, 하나 더 찍고, 예, 빨리 찍고. 이렇게 이제 선수들한테 입덕을 하는 거예요. 기다렸고. 자, 책이 찹찹. 편지! 뭐야? 정훈 선수한테? 우와, 편지 지금 읽어봐도 돼, 혹시? 안돼 혼자서 봐야 돼. 와, 사실 저기 정훈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오, 와. 편지 어떤 거 적었어요? 그냥. 표지는 아니 플러스 하트. 아, 그냥 하트. 둘다 저서 분들 다 편지 적었어. 저런 날씨인데도 땡볕에서. 와, 아 축하해. 여기다 겪고 한 번만. 오늘 팬들 많이 만났는데 소감 일단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좀 더운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여기 홈 경기 일단 응원해 주러 오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분간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평소에 사진 안 찍는데 거의 오늘 평소에 찍을 거 다 찍은 것 같아요, 진짜. 사인 해주셨잖아요. 네. 사인 혹시 언제쯤 몇 살 때 만드셨어요? 아니 이번에 처음? 네, 이번에 처음. 아니, 그냥 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개발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포즈 있을까요? 그 점프샷 한다 그래갖고 점프했는데 쏘았어요. 그 말고 어려웠던 포즈도 혹시 있을까요? 오늘 되게 많은 포즈가 나왔는데 다른 날보다 가마가 제일 어려워요. 가마... 가마 때 되게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은데. 아니, 많이 힘드셨나요? 땀난 거 보이시죠? 네, 아기 선택이에요. 오, 조영우 선수 알아요? 안다고 해야지. 사인 보여줘. 지석이 사인 받았어요. 나상호 선수한테 사인 받았어요. 유니폼은 조영우 선수인데 사인은 나상호 선수. 조영우한테 받고 싶어요. 해야지. 그래야지.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빨리 돌아왔죠 그래도. 이번에 싫어하는 거 중요하니까. 모든 경기가 중요하지만 저번 경기는 이제 수술하고 하루밖에 안 돼갖고 못 하고 지금 바로 왔어요.
돌려라. 역시 선수 제일 있었습니다. 윤혁 선수가 나오고 서울의 전사, 대한의 전사, 홍길호! 신나시키는 경기 보여드리지 않도록 말씀하겠습니다. 네, 형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너무 열심히
아쉬운 경기 보내드려서 좀 죄송스럽고 이제 6월달에 긴 휴식 시간인데 저희 선수들 다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많은 관심